강원도 춘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남이섬 전역이 거대한 책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숲속 도서관을 슬로건으로 내건 세계 책나라 축제 남이북 2013이 5월 31일까지 남이섬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네 외국인들이 남이섬으로 들어가는 배에 오르고 있습니다. 15분마다 운행되는 배에는 관광객은 물론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남이섬에서 세계 책나라 축제를 한다고 해서 왔어요. 친구랑 책에도 관심이 많고. 세계 책나라 축제는 남이섬이 지난 2005년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시작한 뒤로 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남이 콩쿠르 재정과 신나는 도서관 개관입니다. 어린이 그림책 일러스트 공모전인 남이 콩쿠르는 안데르센상의 공식 후원사인 남이섬이 올해 처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응모한 42개국 619점 가운데 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신나는 도서관에는 86개국의 어린이책 원서 5천여 권이 비치돼 장관을 이룹니다. 번역 출판본과 달리 원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색감을 접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각국의 책을 다양한 언어로 접하게 돼서 좋았어요. 도서관 1층에는 그림책 도서관뿐 아니라 관장이 어린이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저희 신나는 도서관은 모두 다 그림책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는 어른들이 같이 와서 좋은 그림책을 보고 이제 신나게 놀다 가는 공간입니다. 또한 2층에는 남이 콩쿠르 수상작들과 덴마크 문화부가 선정한 덴마크 일러스트 동화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밖에 체코 동화 나라전을 비롯해 동화 구연, 탁본놀이, 촉감으로 느끼는 애니메이션 체험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남이섬은 남이섬만의 독자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만이 아니고 책을 지금부터는 이제 무시하면서 나도 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게 하는 게 좀 다르고요. 특히 다른 부분은 책에 있는 원화를 한꺼번에 그림을 볼 수 있고 또 거기 작가를 만날 수 있고 또 작가로부터 배울 수 있고 하는 부분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겠다. 이것이 다른 축제와 전혀 다른 점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4인 이하 다문화 가정과 동화책 3권 이상을 기증한 미취학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봄날의 푸르름 위에 펼쳐지는 남이섬의 세계 책나라 축제. 가족들과 함께 책의 풍성한 여유로움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